돈 모으는 탈렌트. 그래서 한국에 셔프 먹고 돌아와서 한 1년 반 정도 제가 부수련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예수의 혼회라는 것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안대가 있었어요. 또 풀타임으로 어떤 사제가 안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지구장 신부님께서 나보고 예수의 혼회를 갖다가 풀타임으로 맡아서 일을 하라.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.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한 10%인가 뭐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예수의 후원회를 시작을 하면서 체제를 쭉 잡아간 거예요. 지금 예수의 후원회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전부 재탕하고 있거든요. 계속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잘난 것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탤런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3년 반을 하니까 지쳐요. 가는 데마다 제가 돈 이야기를 해요. 그럼 욕은 욕대로 얻어먹죠. 하나는 부산에 아까 우리 수녀님 아까 밖에서 만났는데 제 때문에 피해 보신 수녀님도 있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.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. 한 번은 부산에서 운전을 하고 쫙 올라오는데 석양이 쫙 지는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. 이 사제가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지금? 돌아다니면서 돈 이야기만 하고 있고 내가 세금장이도 아니고 서글퍼지더라고. 그때까지 내가 이게 탈렌트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3년 반쯤 되니까 너무너무 지쳤어요. 그래서 마침 미국의 아틀란타의 한인성당에 그 본당 신부로 갈 사람이 있느냐고 해서 내가 두 말 안 하고 내가 손을 가겠다고.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아틀란타에서 4년을 있었는데 아 거기 가니까 성당을 지어야 되네. 그것도 돈 모아야 하는 일이잖아요, 그죠? 돈 모으는 일.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성당을 짓고 그 다음에 원래 3년 계약을 하고 갔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성당 지어놓고 다 지어놓고 내가 1년 살고 온 그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. 보통 보면 신부들 보면 성당 지어놓고 다른 데로 가지 지어놓는데 한 번도 못 살아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금 뭐 그때 강구장 신부님 무슨 일을 줬느냐면 예수의 기획위원장 자리를 줬어. 여러분들 예수의 센터 알죠? 그죠? 그 건물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은 모범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. 그러다가 학교의 법인의 상임이사로 가라고 학교 법인으로 올라왔어요. 여러분 교문 앞에 있는 서강 레지덴시아 있죠? 물론 시작했어요 그 건물을. 저 마무리하고 빚 갚고 하는 게 제가 다 이 틀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. 싫은 거예요 그게. 그때까지 계속 싫어요. 그 저거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?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. 캄보디아 예수의 한국 강구장 대리로 가서 일을 해라. 대리면 강구 그 장상의 장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좋은 줄 알고 갔어. 가니까요. 2년째 딱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던 수녀님이 이제 일을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이제 그 미션을 돌리기 위해서 모금을 전 세계적으로 해야 돼. 그 일이 내한테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.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? 14억을 모아야 돼. 앞이 캄캄하대. 내가 어떻게 1년에 14억을 모아? 그런데요. 기적이 그런 기적이 없어. 1년에 14억씩 모여. 이 세상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돈을 준다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, 제가.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제가. 지금 제가 아시아나 항공 다이아몬드 회원이에요. 워낙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. 근데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6년 마치고
돌아와서 한국에. 그 안식년을 했잖아요, 제가. 저는요, 안식년을 마치고 발령이 어디 날 건지 진짜 진짜 궁금했어요. 이제는 좀 고상한 데 갈라나? 뭐 돈 이야기 안 해도 되고, 그 다음에 뭐 저기 강의나 하러 다니고 미사나 하고 뭐 이렇게 진짜 진짜 궁금했는데 발령이 어디로 나?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, 아니 국제문화교육원 원장으로 발령이 나.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? 서강대학교 학교 돈 벌어주는 기관이에요, 거기가. 거기는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?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. 이분, 이게 10억대 단위가 아니에요. 이제 그런 것을 쭉 하면서 제가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그래도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. 항상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. 한날은 사제관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동료 신부님들 식사하면서 이제 뭐 모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떤 자리를 갈 때 가든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십시오라고 쉽게 말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다른 신부들이 이야기한 게 자기는 절대 돈 이야기를 못한대.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이 내 탤런트구나. 네, 그게 내 탤런트구나. 저는요,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. 그냥. 재병령 신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. 그게 전부 내 돈인가? 그죠? 내 사주를 보니까 내 돈은 하나도 없대. 전부 다른 사람 돈이지. 신부님 사주 봤어요? 아니요.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. 아, 이것이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탤런트구나. 그래서 아마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예수에 있는 한 계속 이런 자리를 갈 거라고 생각해요. 학교 지금 마치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하여튼.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 부분에 있었어요. 예? 제가 IQ가 96밖에 안 돼서 서울대학은 못 나왔지만 예? 돈 모으는 IQ는 내가 300이에요.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. 뭐를?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. 예? 하는 일을.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그 아닌가. 만약에 제가 그렇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도자로서 살아가면서 30년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. 만약에 IQ 96이라는 것에 내가 묶여 있다면은 정말 불행하게 살지 않았을까. 근데 또 보면은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요즘 또 이렇게 매듭을 부신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또 저를 쳐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?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나는 돈을 모으는 것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특별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느님한테서 받은 그건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인데 왜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느냐 하는 것에 또 매듭이 묶여 있는 걸 보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돼. 내가 IQ 300이라는 걸. 그 매듭이 또 저희가 묶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서글프죠, 그죠?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. 네, 그리고 두 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침 기도를 교황님을 위해서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. 네. 교황께서 항상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죠, 그죠? 네. 그래서 이 그림은 이무송 하백님께서 이렇게 그려주셨고 네. 이 기도문은 제가 작성했던 겁니다.
그래서 우리 마침 기도로 이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. 보이세요? 네, 오케이. 사랑이신 하느님, 겸손하고 가난하게 살며 이 세상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정신을 전하는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.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그에게 건강과 단순함을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쇄신하려고 하는 그의 바람을 받아들이시어 이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소서. 그가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서 보호하소서. 아멘.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. 네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 아멘. 네, 감사합니다.